말씀 듣고 보니까 네. 흩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다 모아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렇죠. 복 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도 잘 안 읽어서 다시 한번 반성을 네. 예, 하는 예,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근데 저자가 아까 40여 명이라 4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하지 못하니까. 예, 그렇죠. 그 저자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 저자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누가 썼는지가 성경을 아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지 누가 썼는지 몰라도 말씀은 중요한 저자와 상관없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요. 알 수만 있으면 아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은 돼요. 그러나 죽었다 깨도 저자를 모를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모를 때에는 그것 가지고 세월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글, 어떤 책에 뭐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에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 다 다르거든요. 네. 느낌도 다르고 감정, 심지어는 감정도 다르고 문장의 형식이나 뭐 이 흐름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자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의미는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아는 저자를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뭐 할 수 없이 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죠. 뭐 구약 신학자가 말씀하셔야 되지만 모세오경 안에도 무슨 저자들이 중간에 막 그래가지고 쪼개고 싸우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요즘은 안 싸우죠. 예, 이제 지쳐가지고 안 싸우죠. 지쳐가지고 안 싸우죠. 이제 저희 이제 구약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피튀기게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저자가 그래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니까 그거 가지고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이 사람일 것 같다. 그럼 또 다른 학자는 그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일 것 같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네. 꼭 저자를 알아야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저자는 그냥 도구가 됐고 그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자를 알면은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친다. 네, 다친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구약학자로서 저자 문제는 거의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이제는 뭐 다 나오지도 않고. 저자들 중에는 또 아주 상세하게 밝힌 저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까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는 직업까지. 세리 마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는 창녀나 도둑이나 살인자 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굳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이건 세리 마태가 썼다. 이것은 신약인 복음은 이런 죄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것이 이 세리 마태라는 분이 쓴 첫 마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세리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저자의 직업까지 확연히 밝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